있어요. 아, 이름하여 비토 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인 가수 같아요. 입사한 정보에 의하면은 봉봉재 씨 같은 경우는 별명이 뭐 이렇게 사실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별명입니다. 네. 봉 그러니까 직책이 대리세요. 예. 지금 현재 그렇죠. 그래서 정봉재니까 봉대리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고 그런 이름만 네. 보면은 그 봉자가 한문으로 무슨 자예요? 예, 그 봉자가 좀 흔한 봉자는 아닌데요. 네. 예. 몽둥이 봉자라고 아주 드문 봉자입니다. 그게 사실 야구 배트가 있잖아요. 방망이, 예. 네, 몽둥이 비슷하잖아요. 그 야구 봉 가끔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 네. 봉자가 그 한자였군요. 그 몽둥이 예. 봉자라는. 그래서 그럼 그 신야구와는 인연이 깊군요. 뭐 한자도 그렇고.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제가 원하는 반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네. 보니까 이 봉자가 또 중국에서는 야구를 네. 봉구라고 하거든요. 오! 예. 봉구라고 뭐 하나요? 야구 게임을 맡게 된 게 또 하나의 운명이지 않냐.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봉구 그러니까 왠지 좀 재밌네요. 사람 이름 같죠? 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봉구 중계방송 경장입니다. 근데 전 또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은근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이제 또 개발자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게임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이 비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 뭐 홍보물 그 박스보다는 이 비법이 더 중요하거든요.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네. 정말 잘할 수 있을지. 아, 역시 마우스로 예. 게임하시는 분들이라 예. 아, 말씀들이 많아요. 마우스. 요! 네, 이쪽은 야, 마우스로 게임을 하고요. 마우스. 여러분, 입 클로저를 해주세요. 마우스가 아니고요. 마우스로 네.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죠. 네, 그럼요. 아, 그렇군요. 자, 근데요, 이거 그냥 알려달라고 그러면 사실 이 홍보팀 분들이 잘 안 알려주실 거니까 아무래도 그, 남성분들이시고, 대한민국 뭐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쁜 여자를 마다할 남성은 사실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애교라도 조금이라도 뭐, 부려주시면 혹시 더 알려주시지 않을까? 지금 여기 방송이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. 네, 그냥 아니,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네, 그렇군요. 다들 원하시는 거죠? 아 그렇습니다. 네, 아, 원하세요? 제가 그 설상 이렇게 하면은 네. 혹시 우리 B2 세 분은 네 B2 네. 맞아요 B2. 네, 혹시 그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제가 애교 네. 어떻게 보여드리면 네. 어쨌든 아니 애교 안 보여줘도 알려주실 것 같아요. 노하우 좀 공개해 주세요. 아까 조용하던 박회광 마이크 성급히 들었어요. 자 그래도 뭐 네. 알려주세요 같은 거 한 번만 해주세요. 어머 오빠들 알려주세요. 아, 알려주세요 박회광 씨. 아 거의 뭐 신약을 할 때 뭐 상대방의 패턴을 읽히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패턴. 네, 그러니까 직구랑 변화구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네, 뿌려주면.